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업 세무 5분 특강의 김종석 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은 프랜차이즈업의 세무 중 직영점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회계 및 세무 처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랜차이즈 본사가 운영하는 직영점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회계 및 세무 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사업자 등록 여부입니다. 프랜차이즈 본사가 직영점을 개설하는 경우에는 이를 법인의 지점으로 등기하고 프랜차이즈 본사와 별도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해당 직영금의 보증금 및 인테리어 시설 비용에 관해선 해당 직영점의 계좌 개설 후 본사에서 해당 비용을 이체한 후에 본사의 장부에는 이를 전도금으로 회계 처리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로 직영점의 가맹비와 교육비 지급 여부입니다. 프랜차이즈 본사의 지점일 경우 해당 지점에 대해서는 가맹비와 교육비가 면제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프랜차이즈 본사가 직영점으로 재화 공급 시 세금 계산서 발행 여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영점이 프랜차이즈 본사의 지점이라 할지라도 별도의 사업자 등록 번호가 가진 별도의 사업장이기 때문에 세금 계산서는 발행하셔야 합니다. 다만 프랜차이즈 본사가 사업자 단위 과세자로 미리 신청을 한 경우에는 세금 계산서 발행이 면제됩니다. 다음으로 직영점의 구분 격리입니다. 직영점의 경우 프랜차이즈 본사와 구별하여 장부를 작성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며 법인세 신고 시 이를 통합하여 하나의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로 직영점의 인건비와 관련해선 직영점의 사업자 등록번호와 고용산재관리번호가 별도로 부여되므로 자체적으로 직원을 고용할 수 있으며 각 지점별로 4대 보험 가입 및 인건비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프랜차이즈 본사의 특수관계자, 대표이사 같은 분이 운영하는 가맹점의 직영점 여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수관계자가 운영하는 매장을 대외적으로 직영점이라고 표현할 수는 있으나 프랜차이즈 본사와 독립된 가맹점이므로 일반 가맹점과 동일하게 회계 및 세무처리를 해야 합니다. 프랜차이즈업을 영위하면서 직영점이 없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영점의 회계 및 세무 처리에 대해서는 반드시 알아두셔야 차후 세무적 불이익을 당하지 않습니다. 이상 프랜차이즈업 세무 5분 특강의 김종석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